안녕하세요. 인생은 회전목마, 총정리 레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프레이즈를 두 마디 단위로 가져가 볼게요. 마디에서 다음 마디로 넘어가는 것이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칠수 있어야 돼요. 템포가 왔다 갔다 하지 않는 가장 좋은 연습 방법은 메트로놈에 꼭 맞춰서 연습을 해보세요. 8분의 6박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, 왼손에서 원래는 뒤에다 악센트를 줘야 돼요. 오른손에서는 첫 음이 악센트예요. 이렇게. 왼손도 같은 패턴으로 칠게요. 여기를 강하고 여기를 약하게. 이렇게 쳐도 괜찮아요. 8분의 6박자 이 부분부터는 두 마디마다 첫 박에서 포인트를 주고 넘어갈게요. 8분음표를 한 박자로 해서 메트로놈 80에 맞춰볼게요. 포인트.
음악 만드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. 크게는 8마디까지 하나의 호흡으로 쳐야 되지만 두 마디씩 나눌게요. 두 마디씩만 제대로 호흡을 가지고 가면 굉장히 예쁜 음악으로 들려요. 메트로놈 없이 같이 쳐보도록 할게요. 특정 음의 악센트가 절대 들어가면 안 돼요. 그대로 여기 빠르면 안 돼요. 리타르 전도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. 여기서 제가 어떻게 쳤나요? 이 음을 하나씩 이렇게 치면 예쁜 음악이 아니죠? 여기만 살짝만 포인트, 나머지 그대로 그대로 여기를 향해서. 조금 어려우신가요? 이번에는 8분음표를 하나씩 이렇게 나누지 말고 같은 템포 안에서도 이걸 한 묶음으로 쳐야 돼요. 이렇게 한 묶음으로 여기 포인트 한 번만 주세요. 나머지 그대로 여기를 향해서 이 부분에선 페달을 쳐두면서 밟아도 되고 안 밟아도 괜찮아요. 이렇게 여기서부터 페달을 밟아도 돼요. 저는 여기서 쳐두면서 페달을 밟을게요. 밟고 뛰고 밟고 뛰고 밟고 뛰고 에서도 정확하게 두 마디씩 나눠줄게요. 포인트 주세요. 또 한 번 더 포인트. 이렇게 두 마디씩만 나눠도 음악이 예쁘게 들려요. 첫 음에 대해 약간 포인트 줬죠? 나머지는 그대로. 특정 음에 절대로 악센트가 들어가면 안 돼요. 여기만. 조성이 바뀌었죠. 이 음을 좀 더 깊이 있게 칠게요. 여기 이렇게 한 번 더 깊이 있는 소리
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